여야 대선주자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 지사 안방인 경기도를 훑으며 앞다투어 저격수를 자처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사흘 만에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승복을 받아내며 본선 준비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은 국가균형발전보고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도 후보를 중심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내도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 강화와 지지율 극대화를 위해 입법 환경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지사 안방인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자료 제출이 미흡한 걸로 안다며 이 지사가 결국 대장동 특검을 받게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남은 요만한 것 같고도 이렇게 막 뻥튀기를 해서 자기들은 뭐 그냥 반대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 상시화돼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와 갈등이 있었던 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만나는 등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은 막 더 청산하고 이리 오이소. 한 발 더 나간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지사를 의왕구치소로 압송하는 게 목표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당 해체 발언을 겨냥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